네, 안녕하세요. 진전마입니다. 오랜만에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되었는데, 요즘에 하도 맛을 안 알려주냐, 장난만 치냐,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,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이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맛이라는 것들을 알려드릴까 합니다. 와우! 우선 맛으로 하기에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. 근데, 여러분들이 좀 쉽게 할 수 있는 맛을 좀 알려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서 요걸 한번 준비해봤어요. 맛으로 하기에는 항상 준비물이 필요하죠? 바로 요거. 이제부터 이 빨대로 하는 맛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. 어떤 맛을 배워볼지 한번 보러 가시죠. 자, 이렇게 꼬고, 이렇게 한 바퀴 꼬고,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바퀴 꼰 다음에 어떻게 되더라? 이렇게 잡아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. 자, 엄청 신기하죠? 자, 집에서 아주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. 자, 우선 빨대! 제가 아까 준비하려고 했잖아요. 동영상에 봤듯이 두 개를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. 막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. 으아! 똑같이 따라하셔야 된다는 점 미리 시작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잘 기억해 주세요. 아셨죠? 똑같이 따라해야 됩니다. 설명은 좀 어려우니까. 자, 우선 빨대 두 개를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.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돼요. 자, 만드셨을 때 한 손으로 두 개를 같이 잡아주셔야 돼요. 떨어지지 않도록. 왜냐면 한 손으로 빨대를 꼴 거니까. 그렇죠? 자,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자, 똑같이 이제부터 뒤에 있는 빨대, 이 뒤에 있는 빨대, 이게 앞에 있는 빨대잖아요. 뒤에 있는 빨대의 윗부분을 잡고 한 바퀴를 돌려주시는 겁니다. 이렇게 돌려주신 다음에 그냥 놓으면 떨어져요. 떨어지지 않게 가운데 손으로 꼰 빨대를 그대로 잡아주셔야 돼요. 알겠죠?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한 바퀴를 돌면 다시 한번 더 가운데 손으로 가운데를 잡아서 고정시켜주세요. 고정시켜주셨네요. 자, 그 다음에 반대로 해줘야 돼요. 자, 이 축을, 이 세로축을 이번에는 가로축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. 아시죠? 그 세로축을 가로축으로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빨대, 아니다, 여기 아래에 있는 빨대, 요 아래에 있는 빨대를 이렇게 다시 바깥쪽으로 보내주세요. 바깥쪽으로. 자, 보내주셨나요? 자, 여기 됐으면 여기서 좀 중요해요. 자,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바퀴를 꼬면 놓으면 떨어져요. 떨어지지 않도록 가운데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. 잡아주셨죠? 자, 그 다음에 좀 중요한가? 여기서 빨대를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냐? 반대손 누르고 있죠? 이 빨대를 뒤로 밀면서 하나, 둘, 요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. 잡는 동작이 중요해요. 이렇게 안 잡으면 빨대가 꼬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반대쪽도 잡고 당겨주세요. 어? 빠졌죠? 아, 이 맛을 정말 중요한 점은 아까 그 소리예요. 소리. 나는 그 소리, 그래서 그 소리에 맞춰서 떼는 척 연기를 해주셔야 됩니다. 진짜처럼 연기를 해주셔서 다른 사람들한테 신기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맛을 해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의 맛을 배우기는 여기까지!